멍게, 멍게, 멍게가 왔어요. 숙취해소, 노화방지, 탈모방지, 당뇨예방, 감기예방, 고혈압에 좋고, 변비개선에도 좋은 멍게가 왔어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멍게입니다. 멍게. 근데 제가 멍게를 온 거를 샀는데 이게 까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까져 있는 거를 한 팩 사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둘 다 딱 손질을 했어요. 확실히 색깔이 좀 차이가 나기는 나요. 확실히 이게 더 싱싱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 멍게로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에피타이저랑 반찬이랑 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 보시죠. 고! 멍게를 오늘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멍게가 제철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멍게의 출하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기사도 읽었어요. 그리고 멍게가 효능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사람한테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멍게의 효능이 숙취해소, 노화방지, 탈모방지, 당뇨예방, 치매예방, 감기예방, 고혈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그래서 저도 오늘 멍게 색깔로 입어봤습니다. 멍게가 왔어요. 사실 멍게는 소주 먹을 때 멍게를 그냥 회로만 먹어봤지 오늘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앵식당으로 인해서 저의 요리 실력이 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끓여야 되나? 이 정도면 끓으면 되는데 더 끓여야 되나? 뽀글뽀글. 오케이. 여러분 뽀글뽀글 끓고 있는 데다가 자 여러분 이렇게 멍게 숙회를 아주 그냥 뭐 그냥 넣고 한 15초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도 아. 멍게가 맛이 조금 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걸로 못 드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있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멍게가 비려서 못 먹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15초만 뜨거운 물에 담가다가 꺼내면 오 괜찮은데요? 쫄깃쫄깃. 이거는 할게 없이 이거는 세주 안집니다. 이거는 괜찮니? 달달할 바다 향도 촥 나면서 막 비리진 않지만 약간 비린 것 같은 것 하면서도 그렇게 비리지는 않고. 여러분 이거 완전 소주 안주로 적극 추천입니다. 에피타이저랑 이것도 칼 거 없어요. 엄청 빠르고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도 필요 없어요. 가위 하나로 끝장내겠습니다. 자 먼저 후추를 아작을 내주세요.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숭덩숭덩 이렇게. 아유 수치 많으시네요. 일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우야 대충 순둥순둥 썰어주시고 저 홍고추도 하나 넣으려고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푸르딩딩하기 때문에 빨간 것도 이렇게 초록색 역시 빨간 게 있으니까 예뻐요. 요래 해가
일단은 멍게를 넣기 전에 야를 반죽부터 해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저번에 불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예뻐가지고 살짝 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났나? 물을 넣어야지, 물을.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멍게. 멍게가 좀 커갖고 잘라야겠어요. 한 요 정도? 코기 정도? 아, 여러분, 이거 아까 숙회를 좀 더 많이 할걸 그랬어요. 양조절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숙회가 약간 맛이 홍합 느낌도 살짝 나면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이게 뭐가 살짝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물을 더 넣으면요, 밀가루를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밀가루도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조금 전 같기도 하고. 요거는 멍게가 짭짜름하기 때문에 별 다른 간은 안 할랐고요. 만약에 싱거우면 간장 찍어 먹어요. 과연 전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대박 바꿔. 하, 여러분, 불전은 잊어주세요. 이제 저 전 잘 굽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멍게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해가 셀린들. 아, 부추전의 그 고소함이랑 멍게의 그 쌉쌀함과 바다의 향을 싹 해서 대박 한번 입에 뭐 싹 그냥 감아볼. 여러분, 이건 딱 맥걸리 안주네요. 맥걸리 너무 잘 구웠어. 부추전에 오징어도 넣고 뭐 홍합도 넣고 이렇게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멍게를 넣어서 전을 구워보니까 요건 또 색다른 맛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리, 멍게 달래 비빔밥입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오늘 세 가지 요리가 진짜 다 별거 없어요. 그냥 멍게 맛이 다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요 밥 한 고기를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가 달래를 잘라서 올려줘요. 대충대충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달래를 밥 위에다 올려준 다음에 멍게 먹기 좋은 만큼 잘라서 얹어줍니다. 다음에 후장을 뿌려줄 거예요. 두 바퀴. 다음에 참기름. 자, 여러분. 자, 생리들 먼저. 멍게 진짜 맛있다. 달래 멍게한테 접었다. 달래도 한 향 하는데 멍게 앞에서는 짭도 안 되네요.
봄바다. 딱 그 말이 어울려요. 봄에 간 바다. 봄 향이 싹 나는 바다. 봄 향이랑 그 바다 내음이랑 싹 두 개가 같이 싹 너무 잘 어울려요. 달래랑 멍게랑 멍달. 맛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멍게를 갖고 세 가지 음식을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달아요. 맛있어요. 오늘 저는 멍게로 세 가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어서 노화방지, 탈모방지, 당뇨방지, 감기예방 먹으면 건강 빡!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멍게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어민분들에게도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분들 힘내세요. 그러면 오늘 앵식당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마저 다 볼게요. 안녕!